충남 공주시가 집합 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이에 따라 유흥 시설 등 집합 금지됐던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카페 및 음식점 등 집합 제한 업체에게는 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지원 대상은 공주 관내 3,200여 개 업체로 지원금은 약 33, 어, 지원금 약 33억 원은 충남도와 공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할 예정입니다.